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서점에서 한창 유명한 미셸 오바마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셸 오바마라고 하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네, 퍼스트 레이디로도 유명했고, 미국에 있을 때도 미셸 오바마는 약간 좀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했어요. 역대급 그 대통령 분이랑도 좀 달랐고요. 뭐 일단 흑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 조지 부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여성으로서의 롤 모델을 보편 그 보수적인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열심히 했으면, 미셸 오바마는 좀더 적극적인 정치 활동도 하고 본인의 모습을 상당히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유명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활동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예전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임스 골든이라고 미국 TV쇼에서 카풀 가라오케라고 자동차에서 유명한 가수들이랑 같이 뭐차 타고 가면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미셸 오바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보고 좀 놀랬던 적이 있는데, 책에도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성장사, 그리고 뭐 직장, 연애, 그리고 가족, 뭐 딸도 어떻게 키웠는지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백악관 들어가서 퍼스트 레이디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본인의 모습을 계속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책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본인이 성장 과정을 얘기해줘요. 어떤 집안에서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오빠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의 아버지가 그 보일러 공이셨는데, 그래서 당당히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셔가지고, 오빠도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고, 미셸도 프린스턴 대 들어가고, 이제 하버드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은 사실 약간 지루했어요. 좀 뭐 아무래도 어릴 때 이야기다 보니까 재밌는 게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읽고 나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읽어야지 이제 미셸 오바마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상당히 유명한 그 로펌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턴으로 하버드 법대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 인턴으로 잠깐 방학 동안 들어왔는데, 그게 거기서 이미 유명해졌던 사람이더라고요. 워낙 능력 뛰어나고 흑인인데, 이미 뭐 임원진이라든지 뭐 대표들도 다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를 받고 있는 인턴이 들어왔는데, 그 인턴이 이제 버락 오바마였어요. 그두 사람이 거기서 만나서, 보라고만 인턴이고, 그리고 그 미셸은 멘토로서 이제 회사 어떤지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제 인턴이 끝날 때쯤 무렵 이제 보라고마마가 고백을 하게 됐대요.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합쳐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만남을 유지를 하다가, 미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회 봉사 조직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좋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도 졸업을 하고 시카고로 와서, 시카고에서도 이제 그 소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 과정을 많이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딸도 나오고, 의원 출마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정치를 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해서 그 딜레마가 컸더라고요. 미셸 오바마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정치 활동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중요한 연설 그 발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설을 너무 잘해서 오바마가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미국 정치계에서도 유명해지고, 전반에 전국에서 다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 출마를 거의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싫었대요. 그 정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삶이 없어지고, 미셸 같은 경우에는 버락이 굳이 정치를 안 하더라도 이제
뭐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든지 해서 좀더 가정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 단계에 있다가 홍보 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아, 사람들과 미국을 위해서는 내 남편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백악관 생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겪었던 에피소드, 엘리자베스 여왕 만났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조금 더 가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텃밭도 만들고 아이들과 이제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랑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비만을 낮추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도 다 재밌게 있었고, 마지막에는 힐러리를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선거활동을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되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전혀 반대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란 사회가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아직 인권이 그렇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금방 읽고 중간중간 사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다들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데, 그냥 익명성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 인권과 교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뭐 사실 미셸 오바마니까 그렇게 하고 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짧게 이번 책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즘에 서점에도 많고 뭐 광고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남자가 읽어도 멋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직장 여성인데 아니면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직장인 여성분들이 읽으면 정말 자극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다음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